저하고 안정환 씨가 화장품 모델에 발탁이 됐습니다. 예예. 누가 설명했는데 안정환 씨하고 저하고 화장품 모델에 발탁이 됐네요. 아직 죽지 않았어요. 저 있지 않았나 봐요. 아 고마워요. 아 예. 네. 나에게 같이 꽂아준 거예요 혹시? 아니요, 박아준 거죠. 박아준 거죠. 이번 광고 촬영은 두 사람과 꼭 맞는 축구 중계 컨셉으로 시작됐는데요. 두 분 들뜬 모습이죠. 광고들이니까 촉촉하거든요. 지금까지 화장품 모델로 김능, 한능 함께 해주세요. 과거 꽃미남 배우들과 함께 화장품 모델로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안정환 씨. 아니, 김재원 씨, 현빈 씨보다 뭐 김성주 씨가 이건 좀 낫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있을까요? 아니 찾아보면 예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예. 한번 들어볼 거야. 아, 솔직히 요거는 안 돼요. 이건 안 돼요. 뭐는 되나요? 말씀 잘하시죠. 예, 예. 마음이 잘생겼어요. 자,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? 예, 그럼요. 요거랑 요거면. 네. 모델이라고 하면 두 분 중에 누가 메인 모델일까요? 누굴 것 같아요? 누가 봐도 메인 모델이 있잖아요, 지금. 터지겠어, 옷이. 오픈하라고. 옷이 작아. 터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렇게 살이 쪘어? 이놈의 양장점을 아주 그냥 안정환 씨에게도 테리우스라고 불리며 훈훈한 외모를 자랑했던 때가 있었는데요. 살 빼고 싶지 않아요. 맘만 먹으면 뺄 수 있어요. 진짜로? 네. 진짜 뺄 수 있어요. 에? 진짜? 어? 에? 이거 봐라. 정원 씨 정말이죠? 언제쯤 마음을 먹으실 계획이신지 온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시거든요. 제가 오늘 화장품 광고를 찍었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 계약을 해주시고 저 맘만 먹으면 진짜 빼거든요. 운동 30년 넘게 했는데 금방 뺍니다. 네네. 제가 살은 안 빼면 연장 계약이 안 된 걸로 아시고 살을 빼면 연장 계약이 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. 와. 스피디한 세상 아니겠습니까? 야, 야 여기서 인턴을 하다 말고 연장 계약을 하네. 안정환 씨가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요 김성주 씨가 크라면 내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. 그런 얘기를 했어요? 아니요. 이 사람 뭐 아주 그냥 못 믿을 사람이네. 오래 생존 못하겠구나. 나한테 안 믿고 다른 사람한테 믿고 믿는단 말이야? 그럼 절교해. 절교해 지금. 없는 얘기를 나를 안 믿는 거야? 한 적이 있네 지금 자료 화면에 보니까. 저게 보여? 굉장히 제가 잘 잡아주시고 자기도 클럽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. 어머 안정환 씨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이러게요. 네. 네. 저도 기억합니다.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바꿔준 사람이 이분이에요. 제가 원래 좀 까칠하고 좀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많았는데 성정이 좀 많이 사람 만들어줘.